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와랑와랑TV 직원부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웅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자, 이 코로나 때문에 요즘 또 힘든 생활을 하게 됐습니다. 이태원발 집단 감염으로 정말 다시 뒷목을 진짜 잡을 정도로 왜 우리가 또 이렇게 살아야 되나 싶을 정도로 심각한 상황에 처해 있죠. 그렇습니다. 예. 끝났다고 생각했고 어쩌면 이제 조금 더 풀리나 이렇게 생각했는데 갑자기 정말 누가 뒷목을 탁 잡는 것처럼 예. 아주 안 좋은 소식들이 좀 이어지고 있는데 이럴 때일수록 우리가 긴장을 늦추지 말고 더욱더 힘을 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오늘도 핫하고 재밌고 신나는 이야기들로 준비되어 있습니다. 워랑워랑TV 본격적으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현재 유튜브 라이브로 이미 여러분과 네, 댓글이 벌써 올라오기 시작했죠. 네. 방송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자, 댓글창에 후나우도 님이 두 분 네. 손지창, 김민종 같아요. 그러니까 옛날 그 그룹 더 블루. 청자 잠깐만, 근데 누가 손지창이고 누가 김민종인지 모르겠네. 나 김민종. 아, 그래요? 난 둘 다 좋아요. 네. 손지창 괜찮네. 사실 뭐 의상 얘기를 좀 하려면 사실 네. 저는 오늘 이걸 입고 있지 않았어요. 네. 전 다른 걸 입고 왔는데. 뒷모습 좀 보여주세요. 뒷모습 좀 한번 보여주세요. 아, 진짜. 아니, 등이 더 아름답잖아요, 지금. 예, 아, 참. 유튜브 네. 라이브 함께하고 계시고요. 이제 네. 댓글 많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여러분과 네. 의견도 나눌 거고요. 저희들이 또 이제 본 방송은 금요일 저녁 6시 25분에 방송되고 네.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방송은 이제 저희가 유튜브 라이브로 나가고 네. 금요일에 이제 여러분들은 녹화된 방송을 보고 계신 그렇습니다. 거고요. 토요일에는 또 스페셜 방송으로 나가고 있습니다. 자, 그럼 오늘도 본격적으로 와랑와랑TV 네, 본격적으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오늘도 김영찬 씨와 함께하는 와랑와랑 시사 만나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아, 오늘은 좀 옷이 심심해졌네요, 드디어. 자, 그동안 그렇게 화려하게 네. 넥타이 메고 쫙 오더니 네. 드디어 이제 전문용으로 좀 실패하기 시작하는 거죠, 이제. 네. 아니, 그 제가 와이셔츠를 입었는데 네. 목이 너무 조이는 것 같아서 아. 그럼 시청자 여러분들도 좀 답답해하실 것 같아서 그렇죠. 급격하게 좀 바꿔 입었습니다. 티셔츠로. 자, 네. 오늘 자. 김영찬 씨 오늘 첫 소식은 어떤 거죠? 네, 아까 뭐 오프닝에서 얘기했던 것처럼 코로나19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보도록 네. 하겠습니다. 네. 네. 근데 코로나19 얘기했지만 지금 현재 제주는 14번째 확진자와 관련해서 접촉된 분들에 대한 조사를 했는데 네. 현재까지는 전원 음성으로 지금 나왔죠. 그렇죠. 네, 12일 오후까지 밀접 접촉자 이제 140명에 대한 검체 검사를 했는데요. 다행히 음성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음성 판정은 나왔지만 이제 2주 동안 자가 격리를 통해서 상황을 좀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별 문제가 없다면 20일 0시를 기준으로 해제가 될 예정입니다. 네.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4월 24일부터 5월 6일까지 이태원 소재 클럽 주점을 방문하신 분들은 외출을 자제하시고 관할 보건소나 1339에 문의하셔서 꼭 진단 검사를 받으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네. 자발적인 검사가 필요하고 또 이게 뭐라고 해야 되나요? 불필요한 과도한 비난 네. 이런 것들이 하면 안 되죠. 예, 오히려 이분들을 숨게 만들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굳이 하지 않았으면 하는 생각이 들고 관심은 갖지만 그렇죠. 이제 너무 큰 미움은 주지 않는 게 이 코로나19 사태를 좀 빨리 종식시킬 수 있는 그렇죠. 방법 중에 네. 하나인가 생각됩니다. 좀 그런 것들도 서로 좀 지켜야 될 예의 중에 하나일 것 같아요. 네. 뭐 했다더라. 네. 뭐 그런 사람은 빨리 처벌을 해야 된다라더라. 일종의 이게 카더라 통신 아닙니까? 네. 그렇죠. 확인되지 네. 않은 가짜 뉴스들 막 이런 것들도 많잖아요. 맞습니다. 네. 네. 이제 이거를 좀 줄이고 네. 그렇게 해야 이제 지역 경제도 좀 살아나면서 예, 네. 많은 분들께서 좀 코로나19 때문에 좀 힘들어 하시는데 네. 네. 이거를 또 이겨내야 되지 않겠습니까? 맞습니다. 네. 자, 이제 다음 소식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네. 다음 소식은 4.3 특별법 폐기에 대한 소식을 좀 전해 드리도록 네. 하겠습니다. 아, 근데 이 얘기는 사실 5월 임시회에서 4.3 특별법 개정안이 어찌됐든 좀 잘 통과되기를 기대했었는데 그렇습니다. 결국에는 이게 지금 사실상 폐기 수준에 가는 거 아니냐라는 얘기들이 나오고 있어요. 네, 제주 4.3 생존 희생자 및 유족의 배보상 내용을 담은 제주 4.3 특별법 개정안이 결국 국회 문턱을 넘지 못했습니다. 12일 국회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제주 4.3 특별법 개정안을 상정해 심의했지만 의결하지 못했습니다. 이번 임시회에서라도 꼭 통과되기를 모든 도민들이 간절히 바랬는데 이게 좀 안타깝게 됐습니다. 그 당일날 우리 4.3 유족회 뭐 국회의원 도지사까지 네. 전부 서울로 올라가서 다 국회로 다 올라갔어요. 네. 네. 부탁하고 막 촉구하고 이랬는데 왜 안 된 겁니까? 일단 그 법안심사소위에서는 정부의 책임을 좀 떠미는 모습입니다. 네. 정부의 한 관계부처에서 재정부담을 이유로 배보상 문제에 대해 신중 의견을 냈다는 것이 그 이유가 됐습니다. 그 법
법안 심사소 위원장은 여야가 일정에 합의하고 정부 부처 사이에 통일된 안을 가져오면 회의를 다시 열 수 있다. 이런 여지를 좀 남겼지만 이번 회기 내에서는 좀 처리되기가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이 빨리 또 이 조속히 통과돼야 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네. 우리 또 생존 희생자들이 다 이렇게 연세가 많으셔서 그렇죠. 고령이시죠. 그러니까요. 네. 이게 막 서두르는 이유가 거기에 있거든요. 4.3 유족회에서도 이제 그 부분을 제일 걱정을 하시는 네. 것 같습니다. 생존 희생자와 1세대 유족들이 이제 고령이시다 보니까 하루빨리 법이 통과돼서 살아계실 때 명예회복을 받을 수 있기를 바랬던 거거든요. 네. 2017년 12월 제주 4.3 특별법 개정안이 발의가 되면서 기대감을 가지고 2년 넘게 기다려왔습니다. 이렇게 물거품이 되고 보니까 정말 모두들 허탈해하고 있습니다. 이후에 또 21대 국회에 논의되기 위해서는 이제 처음부터 다시 하나하나 순서를 또 밟아가야 되는 그런 상황이고 70년의 기다림, 아 이게 좀 짧았던 걸까요? 다시 언제가 될지 모를 기다림이 좀 마음도 아프고 한스럽기도 합니다. 그래도 20대 회기가 얼마 남지 않아도 남아있으니까. 그렇죠. 네네. 한 2주 정도 남아있긴 한데 이 사이에 꼭 이 문제가 좀 원활히 풀려서 통과되기를 바라는 마음입니다. 네, 간절한 마음으로 네, 기다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이제 다음 소식 또 만나봐야 되겠죠? 네, 다음 소식은 마늘에 대한 얘기를 마늘. 좀 마늘. 해볼 텐데 아까 그 저희 댓글로 보니까 더 블루 네. 그 노래 중에 유명한 노래가 있습니다. 어떤 노래요? 너만을 느끼며 너 마늘 너 마늘 네, 마늘 너 마늘 마늘 아~ 마늘 아 너 마늘 네. 너만을 사랑했다 아, 마늘 좋아요 좋아요 네. 아 역시 우리 김영찬 리포터가 센스가 있네 나날이 마늘 농사 짓기가 진짜 녹록치가 않습니다 네. 수확으로 기뻐해야 될 때인데 마늘 농가에 이제 근심이 가득합니다 아, 왜냐하면 요즘 가격이 너무 낮아서 네. 밭을 다 갈아엎는다는 얘기할 정도로 심각하더라고요. 네. 산지 폐기한다고. 그렇죠. 네. 이제 생산량이 너무 많아서 가격이 떨어질 것 같으니까 갈아엎는 농민들은 진짜 피눈물이 날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애지중지하면서 비가 오나 눈이 오나 얼마나 진짜 정성들여 키웠겠습니까? 지금 가격이 한 어느 정도 되는 거죠? 가격을 보니까 평당 쳐주는 가격이 8,000원에서 9,000원 정도라고 합니다. 지금 현재? 예, 예년 같으면 이제 18,000원, 가격이 좋을 때는 2만원까지도 받을 수 있는데 네. 이게 얼마나 떨어졌는지 짐작이 가실 것 같습니다. 예. 이게 한 15,000원 정도 돼야 생산비를 건질 수 있다고 합니다. 농사를 지으면 지을수록 이제 손해가 되는 거죠. 그럼 이 산지 폐기를 하면서 생산량을 좀 줄이면 네. 가격이 올라갈 수 있는 겁니까? 아니요. 그 이게 왜냐하면 전국 생산량으로 봤을 때 제주만 마늘을 키우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겠죠. 네, 전국 생산량은 17%나 증가를 했기 때문에 마늘 가격이 좋을 때만 보고 이제 너도 나도 농사를 짓다 보니까 마늘은 많아지고 금액은 떨어지고 예, 이렇게 된 상황입니다. 네, 또 네. 문제가 더 있는 게 인력 수급입니다. 아 인력. 인력 수급 네. 그렇죠. 왜냐하면은 이제 시골 같은 경우에는 젊으신 분들이 없기 때문에 그렇죠. 이제 뭐 어르신들께서 하시는데 여기서 이제 계속 도와주셨던 분들이 이제 외국인 노동자들인데 이제 코로나 사태 이후로 이제 고국으로 돌아간 그런 외국인 분들도 계시고 그리고 또 이 코로나19 때문에 입국을 못하는 그런 외국인 근로자분들이 계셔서 이게 마늘 농사가 진짜 쉽지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요. 네. 사실 뭐 어느 농사나 마찬가지지만 마늘 농사도 손이 참 많이 가거든요. 많이 그렇죠. 다 또 사람이 해야 하는 일이고. 저는 한번 해봤습니다. 네. 이런 그 인력난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 네. 하루 정도 이제 가서 했는데 네. 그 다음날 일어나질 못해요. 그럼요. 아, 그렇게 힘들어서. 예, 네. 너무너무 힘들어서. 그러니까 이런 인력난을 뭐 해결할 수 있는 방법 없을까요? 네, 그래서 이제 제주 지역에서는 이달부터 6월까지 자원봉사를 비롯해서 유급인력 확보에 대대적으로 나설 예정이라고 네. 합니다. 제주 지역에 이제 전통적인 순으룹 운동도 펼치고요. 행정시, 뭐 읍면동 농협 등에서 농촌 일손 돕기 인력 운영 창구를 현재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농가에서는 이제 인건비도 적지 않게 부담이 돼서 그렇죠. 무상 인력 그리고 자원봉사분들이 이제 더 반기는 그런 상황. 이라고 합니다. 네. 근데 이 문제는요 매년 어떻게 보면 좀 반복되는 것 같아요. 네. 마늘 농사의 이 그 문제 때문에 공급 과잉 때문에 산지 폐기되는 부분들이 이게 계속 반복되고 있거든요. 네네네. 어떻게 보면 좀 근본적인 대책이 좀 필요한 상황이 아닐까 하는 생각도 좀 들어요. 네. 제주 마늘은 이제 육지 마늘보다 한 발을 앞서서 수확이 됩니다. 5월에서 6월 네, 국내 마늘 공급을 좀 담당을 하고 있고요. 그보다 더 큰 의미는 제주 농업에서 이제 역할을 또 하고 있다고 합니다. 다른 작물을 좀 이제 재배하기 어려운 시기에 농가 소득을 좀 담당하고 있다고도 합니다. 아, 그렇죠. 네. 그래서 뭐 가격 문제나 인력난이 발생을 해도 마늘 농사를 지을 수밖에 없는 그렇죠. 그런 현실이 있군요. 네. 마늘 농사가 무너지면 이제 제주 농업 전체가 영세 붕괴할 수밖에 없는 구조가 된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자, 이렇게 지금 안 좋은 소식들로 가득한 상황에 이제 마늘 농사인데요. 또 산지 폐기, 또 가격 하락.
농가를 좀 저희 전화 연결해서 지금 어떤 상황인지 좀 더 자세하게 얘기를 나눠보도록 저희가 마늘 생산 농가분을 좀 전화 연결을 해 봤거든요. 이야기 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네. 지금 저 마늘 농사 짓고 계신 거죠? 네. 어느 정도나 하고 계십니까? 아이고, 한 8,000평 정도. 8,000평. 한숨을 먼저 쉬는 한숨. 아, 그러니까 한숨 듣는데 저도 마음이 같이 무너져 내리는 것 같습니다. 지금 올해 농사 마늘 농사 상황이 좀 어떤가요? 완전 최악이 좀 하지. 완전 이제 산 이제 이거 결혼해근에 이거 30몇 년 살아도 폐기하는 건 처음입니다. 아, 그러면 폐기는 한 어느 정도나 하신 거예요? 저희는 3,000km만 계약 대배를 해가지고 네. 이제 1차, 2차는 자기 계약 물량에 해서 폐기하고 네. 3차는 계약 물량에 관계없이 폐기하는데 그거는 8,010원. 가격이 예, 1차 자기가 계약 물량 한 거는 9,300원 주는데 네. 그냥 3차로 계약 물량 관계없이 폐기하는 건 8,100원밖에 안 8,010원. 그러니까 아까 저희가 뭐 생산비라도 건지려면 한 15,000원 정도 돼야 된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지금 네, 8,000원대에 그 산지 폐기를 하신 거잖아요. 3,000km면 네, 3톤 정도를 폐기하셨다는 얘기잖아요. 예. 네. 어마어마한 양을 폐기하신 거네요, 지금. 그 폐기를 해도 가격이 안 좋으니까 문제죠. 그렇죠. 그럼 나머지 마늘을 어떻게 다 일단 뽑으셨나요? 어떻게 하셨나요? 예, 네, 뽑기는 다 뽑았어요. 아, 뽑아서 말리시고. 예, 말려야 한 열흘 정도 돼야 이제 상인들이 이제 잘라가려고 할지 며칠 만에 잘라가려고 할지 전 모르죠. 이 소비자들이 지금보다 예. 마늘을 좀 많이 좀 이렇게 소비를 하면 예. 뭐 조금 도움이 되거나 뭐 그런 거 있습니까 혹시? 아니 그 스페인산을 육지에 안 심을 때는 가격이 좋았는데 예, 그 예, 이제 예. 스페인산을 육지에 많이 해가지고 이제 소비자들이 그거 맵지 않으니까 그것만 선호한대요. 그러니까 이게 좀 덜 매운 품종이 네, 품종이 다르군요. 아 근데 사실은 마늘은 약간 매콤하고 해야 더 효능도 있고 더 그렇죠. 좋은 거 아닌가요? 예, 그렇죠. 예. 우리 제주 마늘이 맛은 최고인데 그 매운 마늘들을 선호를 안 해가지고 그 스페인 사람만 많이 탔고 있다 보니까 가격 하락이 되는 것 같아. 육지가 굉장히 많이 해가지고 그래서 뭐 제주 마늘은 앞으로 뭐 전망이 없다고 상인들이 그런 얘기를 이제 하고 있어요. 그렇군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늘 농사를 지을 수밖에 없다면서요? 그렇죠. 뭐 할 게 없잖아요. 뭐 양배추나 야채를 들어가면 전부 다 야채 짓는 사람도 다 망해요. 우리 마늘이라도 마늘이 살아나야 야채 짓는 사람도 살아나지. 우리 네. 마늘이 대정 마늘이 죽어버리면 전부 다 제주도는 다 죽게 돼 있어요. 그렇습니다. 그 지금 인력 상황은 어떠세요? 인력은 뭐 괜찮아요. 그전에 막 이 마늘 뽑을 때는 그렇다 할때 담을 때. 그런데 원래는 뭐 폐기도 해버리고 원래 물량도 좀 적은 데다가 폐기해버리니까 인분은 충분한 것 같아요. 괜찮은 것 같아요. 원래는. 뭐 인력 부분에 대한 문제점은 뭐 크다 아직 없는. 아유, 그런 인력의 문제는 뭐 크게 하자면 가격이 좋아야 가격이 좋아야 된다. 가격이 좋아야 예. 그러니까 저희들은 사실 이렇게 잠깐 막 전화 통화하는 것만으로 그냥 힘내세요. 네. 그냥 안타까워하는 것 이런 것밖에 사실 할 수 없는 게 더욱 더 죄송스러운 예. 마음이긴 한데요. 우리 품질 좋은 예. 대정 지역의 마늘을 더 많이 알리고 또 근본적인 이런 피해 상황들이 반복되지 않도록 좀 대책을 찾아야 되겠다는 생각이 좀 드네요. 네. 하긴 한 정부에서도 이거를 네. 좀 마늘을 받아줬으면 많이 정부에서 받는 게 물량이 작잖아요. 얼마 안 돼가지고. 알겠습니다. 네. 큰 도움은 안 되죠. 네네. 네. 정부 수매 물량도 좀 늘렸으면 좋겠다는 예.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네네. 네. 네. 기운 내시고요. 네. 예예. 예예. 저희들이 마늘 또 제주산 마늘 열심히 먹도록 하겠습니다. 네. 또 농민들이 예. 살아야 또 제주도가 같이 사는 거잖아요. 많이 기운 내시기 바랍니다. 마늘 죽어버리면 다른 것도 다 죽죠. 네네. 네. 개매 맛이. 네. 네. 힘내시기 네. 바랍니다. 네. 힘내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네. 네네. 네. 아, 이 또 제주산 마늘을 우리가 좀 더 소비해주고 찾는 것 이것도 네. 좀 도움이 될 거라고 저는 생각을 네. 합니다. 아까 저는 그 네. 말씀이 참 와닿는 게 마늘이 무너지면 제주 농사가 무너진다. 그럼요. 이 네. 말씀이 어떻게 보면 우리 제주 농민들의 생존하고도 연결되는 부분이라서 네. 우리 스스로가 우리 도민들도 먼저 나서서 마늘 농가들을 좀 살릴 수 있는 방법들, 고민들, 또 참여들을 해보시면 어떨까 네.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자, 오늘도 우리 시사를 정리해 주신 네, 김영찬 씨. 네. 네. 마늘 많이 먹고 와서 사람 돼서 돌아오겠습니다. 네. 네. 마늘은 매워야. 네. 예. 매워야. 잘하십니다. 그럼요. 네. 예.
자, 김영찬 씨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자, 이어서 마늘 얘기하다 보니까 또 입맛이 도는데 네. 이분을 만나야 되죠. 좌영국 선생과 함께하는 시간입니다. 맛있수다 만나보죠. 다 같이 먹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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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랄랄랄랄라. 피곤하면 잠깐 쉬어가. 아유, 선크림을 엄청나게 바르네. 선크림 갈 길은 아직 멀어. 얼굴이 하얗게 됐어요. 우리라도 한 잔 마실까? 아, 우린 이미 어디 오름 정상 올라가신 거예요? 야, 야, 왜? 오름 등반하기 좋은 요즘 오름에 오른자 먹는 즐거움이 따를지어다. 오름 주변에서 특별한 음식으로 유혹하는 오늘의 맛집들을 만나봅니다. 첫 번째 오름은 상록수리 물창한 저지 오름입니다. 저지오름에 오른 후에 꼭 들려야 할 이곳, 흑돼지 연탄구이가 유명한 곳인데요. 오름 맛집 첫 번째 맛집에 도착했습니다. 박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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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가 왜 이렇게 신날까요? 고기 먹으러 왔습니다. 굉장히 특별한 고기입니다. 가격도 굉장히 저렴하고 엄청나게 두껍습니다. 와, 그런데 이게 그냥 삼겹살이 아니라고 들었습니다. 네, 설명 좀 이게 그 돼지 한 마리를 갖다가 이제 우리가 그 작업을 하는 과정에서 삼겹살 부위가 있고 그다음에 그 뱃살 쪽에 있는 부위가 있고 두 가지 부위가 같이 섞였기 때문에 우리가 가격을 저렴하게 할 수가 있습니다. 오겹살, 목살 등 흔히 먹는 부위와 다르게 제주 흑돼지의 육즙 가득하고 고소한 짜투리 고기가 일품입니다. 와, 두툼하게 써니까 네, 먹음직스럽네요. 굉장히 커요. 직접 하시네, 아이고야. 저희들이 직접 여기서 밀가루, 소금 넣고 해가지고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아, 이것조차도? 예, 막창조차도? 예, 예. 굉장히 기대가 되는데요. 그러면 굉장히 맛있게 잘 먹어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잘 먹겠습니다. 짜투리 고기의 맛 기대하시라! 혼밥계의 최고봉, 고기 혼밥하러 왔습니다. 연탄불에 지금 기름이 뚝뚝뚝뚝뚝뚝 떨어지면서 구워지는 소리가 난리입니다, 난리. 아, 연탄. 자, 파. 이 튀겨지는 거 보이세요? 먹어보겠습니다. 소금에 순수하게. 근데 되게 식감이 되게 좋을 것 같아요. 나도 모르게 주먹이 쥐어지네. 살강살강한 이 맛. 이 제주 흑돼지의 이 맛. 연탄불에서만 나올 수 있는 그 맛이 있어요. 그렇죠. 상상을 했습니다. 해변에서 뛰어노는데 밤하늘에 육즙 불꽃놀이가 빠바바바바바바바바 하면서 육즙 불꽃놀이가 그냥 쫙 내 입안으로 쫙 쏟아지는 거야. 와. 보통 이 제주 흑돼지를 우유 맛이 난다, 굉장히 고소하다 이렇게 표현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근데 이거는 우유에다가 연유를 섞은 것처럼 달기도 해. 강된장에다가 이거 지금 저녁 시간대 식사하시는 분들은 어우 갑자기 고기가 확 당길 것 같은데요. 쫄깃한 돼지 막창 구이 타임. 자, 이번에는 막창 먹어보겠습니다. 아이고. 막창 먹어보겠습니다. 탁 찍어서. 아이고 좋아. 너무 씻어낸다든지 뭔가 약품 처리를 한다든지 이러면 아무런 냄새도 안 나. 근데 이건 약간 그 돼지 냄새가 꼬릿한 냄새가 나. 이게 진짜 막창이거든. 진짜 막창 냄새가 딱 나요. 이게 막창이다. 와. 오름 산행 후 원기 충전! 제주 돼지로 하세요! 꿀꿀! 꿀꿀! 두 번째 오름, 지미 오름으로 고고! 지미 오름에 갔다면 그냥 지나칠 수 없는 맛집이 있습니다. 제주산 식재료로 탄생한 풍성하고 건강한 한상 기대되시죠? 오름 맛집 두 번째 맛집에 도착했습니다. 올레 코스 제1코스 시작점에 있는 맛집인데요. 반찬들도 굉장히 정갈하고 보니까 구이가 튀겼어. 오, 좀 독특해요. 조림도 있네. 이건 고등어 조림 같습니다. 이야, 빛깔과 성게 위에 밑에 톳!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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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게 비빔밥! 그리고 짜잔짜잔!
전복 골솥밥, 전복 버터구이. 먹을 게 너무 많아요. 아이고, 반찬도 너무 정갈하고, 아유, 딱 먹을 것만 있습니다. 야, 그러면 갈치를 먹기 좋게 해탈 수부터 해야 되겠죠? 수저를 밥 먹을 때만 쓸 순 없죠. 젓가락으로 길러주고 숟가락으로 가시 분리해주면 앙상하게 드러나는 갈치의 가시. 너무 쉽죠? 이야, 예술이다. 여러분 보셨습니까? 이게 진정한 갈치 해체 쇼입니다. 되게 통째로 이런 발골. 튀기면 다 맛있지. 특히 생선은 더 맛있지. 와, 굉장히 기름져. 와우. 그리고 튀겨서 그런지 몰라도 바깥엔 이게 좀 약간 전분을 살짝 묻혀서 바삭바삭해. 굉장히 맛있다. 전복 돌솥밥 등장. 전복이 또 큼지막하게 또 이게, 어이구, 밑에 밥 색깔도 그 개우밥이, 아유, 내장을 그냥 통째로 이렇게 갈아서 밥을 같이 했나 보는가, 이렇게. 이거는 위에다가 갈치를 이렇게 얹어서. 어? 이야, 큼지막하게 이렇게 해서 먹어야겠다. 이야, 저게 들어간다. 밥 배고파져요, 지금. 너무 굵어. 구수해. 와, 지금 이 가게 밖에서 먹고 있거든요. 지금 이 쇠소리 들리세요? 바로 뒤에는 진이오름이 있고요. 지금 저 멀리 지금 성산일출봉이 보이고요. 너무 좋습니다. 새소리가 지금 짹짹짹짹짹. 지금 산들바람이 지금 살살살살 불어오는 게 밥도 너무 달아. 기가 막히네, 기가 막혀. 제주 바다내음 가득 성게톱 비빔밥. 성게의 색깔을 한번 보십시오. 거무튀튀한 게 제주도 성게, 진짜 성게입니다. 초고추장을 살짝 넣어 감칠맛을 살려주는데요. 와, 성게 향이 그냥, 와, 그냥 이 성게의 굉장히 강한 바다 향이 머리를 뚫고 지금 나오고 있어요. 너무 기분 좋습니다. 눈이 굉장히 맑아지고 있어요. 종달리 진이오름 앞에서 맛보는 제주 자연 한상. 마지막 종착지는 상군부리. 그리고 빠질 수 없는 맛집이 있는데요. 교래. 정성은 기본, 맛도 양도 엄지척. 집이 있죠. 저만 따라오세요. 닭집도 있고요. 상군부리와 돈배오름이 옆에 자리한 교래리에 도착했습니다. 대표 메뉴 닭칼국수 대령이요. 좀 색깔이 좀 달라요. 교래리에는 확실히 닭 전문점이 많잖아요. 많죠. 칼국수나 뭐 삼계탕, 백숙 그런 것들. 샤브샤브까지. 아이고야. 야, 이거 엄청나. 이거 어쩔 거야. 와, 한 번에 못 먹겠어. 와, 엄청 귀여. 와, 아, 이게 씹는 맛이 있네. 쫄깃쫄깃한 게 생면이라서 그런지 몰라도 그 겉면의 느낌하고는 좀 다릅니다. 아, 그리고 이런 닭칼국수는 청양고추를 중간쯤에 그렇지. 섞어주면 야, 청양고추를 넣어야 더 맛있더라고. 저걸 넣어줘야 돼. 네. 아, 환상이야. 그다음 저 김치는 금방 한 거. 겉절이. 아, 칼국수와 환상궁합 녹두 빈대떡. 김치에다가 탁 올려가지고. 제가 원래 고기보단 더 좋아하는 게 있어요. 녹두. 녹두 빈대떡엔 고기도 들어있잖아. 제가 좋아하는 게 나도 그랬어. 이걸 또 지졌어. 맛있어. 너무 맛있어. 오, 청양고추를 올려서. 싼 거 좋아. 너무 고소해. 와, 땅콩 막걸리나 감귤 막걸리 하나 딱 먹어주면, 또 없으면 집에 가서 빈대떡이나 먼저 먹기 따르르르르르. 얼음 갔다 와서 칼국수 먹으니 소름. 찬란한 제주의 봄, 오름 산행으로 건강을
맛있는 음식으로 행복을 채워보시면 어떨까요? 만물을 품어주는 오름을 닮은 정 넘치고 알찬 맛집들이 여러분을 기다립니다. 네, 잘 봤습니다. 자, 오늘도 좌형국 씨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궁금한 게 있습니다. 네. 오름을 좋아해서 가서 먹게 되는 건가요? 먹는 걸 좋아해서 오름을 가는 건가요? 네, 그것이 다, 알고 싶네요. 둘 다 좋아하죠. 뭐 네. 일단 많이 먹어서 좀 약간 소화도 시킬 겸 네. 오름을 가는 거고요. 네. 아까 별로 안 오르시는 것 같던데. 네. 그 뭐 언덕 같은 데 올라가가지고 네. 막 네. 또 오름을 갔다 와서 또 기분 좋게 개운하게 또 맛있는 음식을 먹게 되는 거고요. 근데 사실 이렇게 오름 있는 주변에는 네네. 다른 지역들은 이렇게 산 주변에 네네. 맛있는 식당들이 많잖아요. 네, 맛집들이. 맞아요. 제주는 또 오름 주변에 또 그런 맛집들이 많은 것 같아요. 예, 그 아까 보셨겠지만 음식들이 이상하게 가성비 좋다, 가성비 좋다 하잖아요. 가성비 좋다라는 거는 좀 약간 가격이 저렴하고 음식이 또 푸짐하고 처음에 보셨던 그 저지 오름에 있던 그 고깃집. 네네네. 깜놀했어요. 막창도 마찬가지지만 우리 사장님께서 직접 이 통으로 고기를 돼지를 가지고 와서 직접 이렇게 그 손질도 다 하시기 네, 때문에 네. 저렴하게 드릴 수 있다. 그 손님들에게 많은 양을 드리고 싶다. 그래서 많이 멀리서도 많이 찾아오신대요. 아니 근데 저는 궁금했던 게 아까 그 고기하고 같이 먹었던 곱창 있잖아요. 아, 예, 막창. 약간 찐 막창이라고 네. 해서 좀 냄새가 나신다고 했잖아요. 저는 근데 냄새에 되게 예민하신 분들은 못 먹는 거 아닌가요? 네 맞아요. 이게 호불호가 있을 수 네. 있지만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그런 그 멘트가 저는 그게 맞다고 생각해요. 막창은 말 그대로 그 막창 그 예, 좀 약간 냄새가 나야. 막창은 막창다워야. 아, 그렇죠. 막창이다. 하여튼 가성비 좋은 맛집들 앞으로도 네. 많은 소개 알겠습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네 고맙습니다. 조용 씨 함께했고요. 자, 계속해서 우리 별책부로 순서가 또 준비되어 있습니다. 출발하겠습니다. 자, 오늘도 본책보다 별책으로 더 반짝반짝 빛나는 장인정 아나운서 함께하는 별책 부록 시간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자, 첫 소식부터 바로 출발해볼까요? 네, 이번 한 주 정말 우리나라에서 최대 이슈였던 게 바로 이태원 유흥시설에서 시작된 코로나19 집단 감염이었는데요. 그렇습니다. 근데 SNS에서 요즘 화제가 되는데 이런 시국에 연예인 햄리 씨 아시죠? 네, 햄리 네네네. 씨가 가수 아닌가요? 맞아요. 네네. 가수 겸 예능인이잖아요. 네네네. 클럽처럼 보이는 곳에서 이렇게 막 신나게 디제잉을 하는 모습이 SNS에서 요즘 이 시국이에요? 네. 근데 그게 특이한 게 댓글들이 뭐 비난이나 이런 것보다는 오히려 칭찬하고 격려하는 댓글들이 달리고 있거든요. 왜 그런 건지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자, 지금 클럽처럼 보이죠? 지금 보이시나요? 집에 주방이에요. 아, 주방이에요? 지금 이게 돌리는 건 뚜껑, 아이스크림 뚜껑 알고 계시죠? 맞아요. 그거 설레는 그 아이스크림 뚜껑인 것 같아요. 제가 집이군요. 주방 DJ인데. 네, 그렇죠. 저 올리는 건 지퍼백. 맞아요, 지퍼백. 지금 옆에 프라이팬 다리미, 스팀 다리미도 스팀이 보이고요. 막 이런 또 재미있는. 그렇죠. 이런 걸 하면은 저도 한번 집에 클럽을 한번 차려봐야겠다. 이런 네네. 생각도 좀 들더라고요. 예. 스팀은 좋은데 스팀 들 때 화재 위험이 있기 때문에 함부로 따라하시면 안 됩니다. 멀리 떨어뜨려서 해야겠죠. 예. 예. 머리카락 다 탑니다. 예. 바로 다음 소식 넘어가겠습니다. 네. 다음 소식은요. 인도네시아에서 귀신이 목격됐다고 해요. 바로 뽀쫑 귀신, 인도네시아 전통 귀신이라고 하는데요. 왜 귀신이 출몰한 걸까요? 화면을 만나보시죠. 자, 길을 걸어가는 시민들이 보입니다. 귀신이죠? 귀신이에요. 어디가 귀신이 있는 거예요? 귀신, 이게 인도네시아 토착 전통 귀신이에요. 전통 뽀쫑 귀신. 뽀쫑? 네. 아, 저는 무슨 방역복 입고 있는 줄 알았어요. 네, 이슬람식 장례 절차에서 처음으로 감싸시신 뽀쫑 귀신인데 너무 무섭지 않아요? 옆에서 보니까 좀 이상하네요. 네, 이게 왜 나타났냐면 네. 인도네시아 정부에서 코로나19 때문에 집 밖에 나가면 곧 죽음이다 라는 좀 무서운 메시지를 이렇게 전달하기 위해서 극단적으로 전달하기 위해서 이렇게 곳곳에 뽀쫑 귀신을 배치를 해둔 건데 어때요? 효과 있을 것 같으세요? 근데 네. 실제로 밤에 보면 무서울 것 같은데요? 그렇긴 한데 네. 이게 좀 유명해지다 보니까 네. 너도 나도 막 구경하려고 가서 저는 오히려 나가볼 것 같더라고요. 오히려 궁금해서. 그쵸? 사진도 찍자고 그럴 수도 하고. 있죠. 오히려
부작용이 생길 수도 있다는 얘기네요. 셀카 찍자 이럴 것 같기도 하고 이게 근데 아무튼 좀 이색적인 방안인 것 같기는 해서 네. SNS에서 최근에 화제가 되기도 그것도 했습니다. 그것도 하나의 뭐 문화 차이긴 하죠. 그렇죠. 네. 맞아요. 네. 다음 소식은요. 네. 요즘 유행하는 말이 하나 있죠. 영어인데 Latte is a horse. 의역을 한번 해볼까요? 라떼는 말이야. 말이야. 아, 라떼는 말이야. 라떼는 말이다라는 네. 건데 라떼 이즈 홀스가 그러니까 아 라떼는 말이야 이러면서 거들먹거리는 뭐 직장 선배나 상사나 네. 뭐 선배님들 이런 거를 뜻하게 선배님들은 누구를 얘기하는 거죠? 아니 뭐 이 네. 세상에 계시는 어떤 뭐 꼰대 선배님. 아 예예. 예. 아 전 저한테 얘기하는 줄 알고. 아니 불특정 다수를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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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얘기한 겁니다. 예. 근데 요즘 SNS에서 이 꼰대 문화가 조금 확산이 되면서 뭐 꼰대 퇴치법 이런 것들도 인기를 끌고 있어요. 이 꼰대 열풍에 힘입어서 MBC에서는 다음 주부터 꼰대 인턴이라는 드라마를 방영한다고 하는데요. 티저 영상이 몇 개 공개가 됐는데 방영 전부터 엄청난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화면으로 만나볼까요? 누가 스프부터 넣습니까? 다 순서가 있는 거 몰라요? 이만식 씨는 똥 싸기 전에 물부터 내립니까? 파를 누가 지금 넣습니까? 마지막에 넣어야 향이 안 죽죠. 이거 왜 안 넣습니까? 그런다고 뭐 면발이 탱탱해지는 줄 알아요? 어우, 옆에서 정말 귀에서 피가 나도록 잔소리를 하고 있죠? 고기에 좋은 떡이 먹기에도 좋다. 어? 몰라요? 상사한테 한번 먹어보라 말도 안 합니까? 에? 아, 지금 저분이 상사예요, 그죠? 네, 이게 좀 상황이 이렇게 뒤바뀐 것 같아서 좀 더 화제가 됐는데. 못해 먹겠다, 못해 먹겠어. 우리는 당연히 이미지를 보고서 왼쪽에 계신 김은수 네. 씨가 당연히 아 꼰대겠거니 네네네네. 직장 상사겠거니 했는데 네. 역할이 좀 바뀌게 되면서 오히려 좀 그게 재미 포인트가 된 건데요. 정말 옆에서 요리한 내내 우리 요즘 그런 CG 많이 보잖아요. 이렇게 귀에서 막 피 터지는 거. 정말 귀에서 피가 터져라 잔소리를 네. 막 하고 있는데 이게 드라마를 향한 관심도 요즘 꽤 높아지고 있더라고요. 그거 보면은 꼰대는 나이에 상관없이 맞아요. 그런 기질이 있는 사람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그리고 직장에서도 보면은 뭐 선배 후배 상관 어쩔 때는 후배가 더 꼰대 같을 때도 있어요. 맞아요. 예. 네. 아 우리 장인정 아나운서는 당연히 아니죠. 그렇죠. 아니 근데 네. 이쯤 돼서 좀 궁금할 수는 있어요. 네. 아 그러면은 그 꼰대의 기준이 대체 뭔데? 나는 그런 꼰대일까? 내 직장 선배는 내 직장 상사는 꼰대일까? 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는데 자 그래서 요즘 또 하나 SNS에서 유행인 게요 꼰대력 테스트가 있어요. 이런 걸 검사하는 게 있어요? 그렇죠. 이게 유형이 몇 가지로 나누어져서 8가지 유형에 총 5가지 레벨로 이루어져 있는데 측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꼰대 성향 검사라고 치면은 나오는데요. 이게 저희 문항들이에요 지금? 맞아요. 테스트 문항들? 네. 저기에 모두 답을 하고 나면은 나의 유형이 뭔지 이렇게 마지막으로 딱 유형을 저거구나. 알려주는 그렇습니다. 나 이거 해봤는데 그러니까 나한테도 네. 이거 해보라고 하더라고요. 맞아요. 이게 꼰대력 레벨 1에서 5단계까지 그리고 8가지의 유형으로 나뉘게 되는데요. 저는 종잡을 수 없는 조커 레벨 2가 나왔거든요. 레벨 2요? 네. 아, 근데 이게 최고가 5단계예요. 아니, 그러면 이게 숫자가 높을수록 꼰대인 거예요? 꼰대인 아니면 거죠. 꼰대가 아닌 거예요? 레벨 1이 제일 안 꼰대. 안 꼰대? 네. 레벨 5로 갈수록 제일 꼰대. 찐찐 꼰대. 그렇죠. 리얼 꼰대. 근데 저는 뭐 제 나이에 비해서 2단계 정도면 뭐 선방을 했다라고 네네. 생각을 하는데 제가 사실 방송 전에 우리 두 MC 선생님들께도 요청을 해드렸잖아요. 네. 그래서 결과가 저한테 도착을 했죠. 네네. 그래서 제가 좀 소개를 해드리고 이거 한번 분석해보는 시간을 가져볼 텐데 먼저 직원부 MC께서는 속보이는 전자두뇌 레벨 1 나오셨습니다. 전자두뇌. 근데 저 이거 사실 굉장히 의심. 근데 속이 보인대. 아 의심스러워. 예, 네, 뭐, 저는 괜찮은 거잖아요. 컨닝하신 거 아니고요? 이걸 뭐 어떻게 컨닝을 해요? 이거? 뭐 정말 양심껏 하신 거고요? 그럼요. 좀 괜찮아요. 좀 괜찮아요. 저 꼰대랑은 좀 사실 좀 네. 멀어요. 아 그렇죠. 그건 네. 알고 있는데 그래도 네. 레벨 1이 나올 줄은 네. 좀 미처 몰라가지고. 뭐 누구처럼 제가 뭐 이렇게 막 꼰대 막 이런 거하고는 저는 좀 사실 좀 멀어요. 거리가 아이고, 멀어요. 아, 살짝 의심이 되기는 네. 하지만 그냥 넘어가 드리는 걸로 하고요. 이 네. 유형의 특징이요. 꼰대가 되지 않기 위해서 부단히 노력한다고 하고요. 그렇죠. 다양한 의견을 들으려고 노력을 하고 또 종종 본인의 꼰대 성향이 이렇게 툭 튀어나오기는 하는 그걸 본인이 놀란대요. 놀라죠, 놀라죠. 스스로 알아채고 네. 이제 교정을 하려고 그렇죠, 하는 편. 그렇죠, 그렇죠. 제가 그래요. 딱 맞으세요? 네, 제가 그래요. 딱 맞아요, 딱 맞아요. 그러니까 이게 일리가 네. 있다니까요. 오. 좋겠네.
괜찮네. 용하다 진짜 여기. 이거. 솔직하게 하셨나 보네요. 어 그럼요. 전 넘어... 김성욱 씨 궁금해요. 아 뭐 기대하세요. 나왔을지. 기대하세요. 네. 망원동 나르시스트 레벨 3 나오셨습니다. 뭐, 아니 뭐라고요? 다시 한번 얘기해주세요. 나 망원동 가본 적도 없는데 무슨 망원동? 망원동 나르시스트 레벨 3요. 상당히 본인에 대한 애정이 깊으신가 봐요, 우선. 근데 어쨌든 레벨 3가 제 주변에선 제일 높은 레벨이요. 아, 그래요? 전 레벨 3 처음 봤습니다. 그러면 꼰대의 성향이 굉장히 많은 거잖아요. 자, 제가 한번 분석을 해드릴게요. 네. 잘 들어보시고 맞는지 네, 한번. 네, 네, 네. 자, 이 유형은요. 자, 야 기분 나빠하지 말고 들어. 같은 화법을 주로 사용한다고 하고요. 내 안에 꼰대의 모습이 있는 걸 알고 있지만 꼰대임을 인정하기 쉽지 않다고 하고요. 그러나 어느 정도 당신이 꼰대라는 걸 알고 있을 거라고 합니다. 인정하십니까? 이 부분 인정하십니까? 인정하십니까? 네. 인정합니다. 본인이 꼰대라는 걸 인정하십니까? 인정합니다. 아, 인정하십니까? 아. 그래도 너무 슬퍼하지 마세요. 이 꼰대력 테스트 보면은 밑에 이 꼰대 탈출 솔루션까지 내려줘요. 아, 네. 아 그래요? 이 유형을 위한 맞춤 솔루션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아, 상태 메시지에 우선 아무것도 쓰지 말라고 하네요. 뭐 우리 그 깨똥이라던가. 전 아무것도 안 써 있어요. 아, 그래요? 네네네. 그럼 먼저 이 부분 해결. 할 줄을 몰라. 아, 진정한 꼰대. 할 줄 모르는 거. 진정한 꼰대. 진정한 꼰대. 너무 좋아하시는데? 꼰대인 걸 되게 좋아하시는 거 어떻게 하는지 몰라. 아, 몰라. 아, 그래요? 그랬다. 자, 그럼 이 부분 넘어가도록 하고 모르시니까. 네. 상대방이 너의 취향을 좋아할 거라고 착각하지 말라고 합니다. 아. 네. 좀 그런 경향이 있으시다는 거죠. 아, 난 다 좋아한다고 생각했죠. 그리고, 네. 그리고 타인에게 나와 같은 기준을 강요하거나 기대하지 말라고 하네요. 네. 갑자기 표정이 좀 안 좋아지셨는데 어쨌든 저는 점점 아니, 발전하고 네. 그러는 우리 지금 방송만 아니면 화내실 거죠. 그렇죠. 나 열심히 했어. 앞으로 나아질 수 있다는 얘기. 레벨 1이 되는 그날까지. 네, 레벨 1이 되는 그날까지. 네네, 네,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틈틈이 테스트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자, 오늘도 수고해주신 장인정 씨 고맙습니다. 네, 다음 감사합니다. 주에 또 뵐게요. 감사합니다. 근데 갑자기 나한테 왜 또 돌아앉아를 했다. 왜 돌아? 한번 더 잠깐 돌아가. 앞에 했잖아. 아니, 꽃 구경 시켜주려고. 솜사탕님이 뒤태의 요정이라고 예, 좀 더 돌려주세요. 예. 예, 네. 자, 네. 그러니까 제주에서 얼마 전에 3개월 만에 가축 시장 문이 열렸습니다. 네. 이 경주마 경매 현장은 사실 만나보기 쉽지 않은 현장인데 그렇습니다. 저희가 그 화제의 현장을 준비를 했습니다.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당당한 발걸음 말들의 런웨이. 올해 첫 더 러브랫 경주마 경매 현장을 지금 만나봅니다. 제주시 조천읍 교래리. 경매에 선보일 말들이 대기 중인데요. 마사회와 농가에서 키운 경주마 136마리입니다. 심장이 클 것 같지 않나요? 코로나19로 경마가 중단되고 경주마 경매도 계속 무산되면서 생산 농가의 어려움이 큰 상황인데요. 그만큼 경매장 방역에 꼼꼼히 신경을 썼다고 합니다. 네, 저희들이 3월 경매를 이미 시행해야 되는데 불구하고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진행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농가들이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여건이 많이 좋아지진 않았지만 그 어려움을 타개하기 위해서 5월 경매를 진행하게 되어 있습니다. 말 한 마리가 밖으로 나옵니다. 경주마의 2세인 이 말은 오늘 첫 선을 보이게 됐는데요. 미래의 주인이 될지도 모르는 구매자들에게 정성으로 기른 말을 보여주는 이때가 가장 긴장이 된다고 하네요. 어떻게 잘 됐으면 싶어요. 지금은 현재로서는 목장도 힘들고 해버리니까. 그래서 지금 일단 휴머 자체는 이제 이름은 알려진 말이라서 그래도 해서 그렇게 해서 나왔어요. 여기는. 가장 붐비는 곳은 엑스레이 필름 보관소. 엑스레이 필름을 통해 경주마의 건강 상태를 미리 체크하는 곳입니다. 말이 크는 과정에서 이게 말이 이제 다리 같은 경우라든가 어디가 이제 이상이 있으면 경주 뛰는 데 문제가 있기 때문에 말이 아무리 잘생기고 혈통이 좋아도 그 이런 건이나 이런 뼈에 문제가 있으면 제 능력이 나질 않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꼼꼼히 살펴보면서 말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37번 공에 깨달아 찾겠습니다. 축하합니다. 4천 진행됐고요. 5천. 네, 6천 진행됐습니다. 6,500 가봅니다. 6,900. 네, 진행됐습니다. 7천, 8천, 300. 네, 60번 구매자에게 8,200만 원에 낙찰됐습니다. 축하합니다.
경주마 경매는 전자시 호출 경매로 이루어지는데요. 공정하고 투명하게 거래되는 경주마는 정책에 의해 다양한 우대를 받게 된다고 합니다. 이런 경매 시스템이 생산자와 구매자 모두에게 좋은 기회이기 때문에 전국 경마 관계자들이 경매가 열리기를 기다려왔습니다. 네, 우리 농가에서 생산한 말이 원활하게 판매되기 위해서 경매마 우대 정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써 경매 낙찰률도 높이고 또 경매도 활성화시킬 수 있다고 생각되고요. 경매는 오늘 그 유튜브에서도 방영이 되고 있습니다만은 사전에 경매 책자라든가 인터넷에 다 공지를 해서 공정한 경매가 될 수 있도록 투명한 경매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오늘의 또 하나의 관심마 중에 한 마리가 아닐까 싶습니다. 네, 6,000 진행됐습니다. 6,500, 9,200 아주 흥미로워지고 있습니다. 9,000에서 새로운 분이 등장하셨습니다. 9,200, 9,000만 원에 6번 구매자에게 111번 경매마가 낙찰됐습니다. 축하합니다. 몇몇 유명 시수말 2세들은 좋은 가격에 낙찰됐지만 100여 마리 이상 대다수의 말들은 유찰됐습니다. 상장된 136두 가운데 낙찰된 말은 28두. 지난해에 비해서도 11%나 떨어졌는데요. 코로나19로 인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생산자들의 안타까움이 큽니다. 뭐 아쉽기도 하고 좀 서운하기도 하고 또 원하는 만큼 막 높은 가격이 형성이 되는 상황이 아닙니까. 경매를 끝내고 돌아온 이 잘생긴 말들은 오늘 다행히 새 주인을 만나게 됐습니다. 전 그 110번 말, 육성조교 합격 말을 3천만 원에 구입했고 61번 말을 그것도 육성조교 합격 말인데 2천만 원에 구입했습니다. 이미 훈련이 된 말이고 육성검사 합격해서 서울 와서 바로 또 훈련을 할 수 있어서 구입을 하게 됐습니다. 저희 상장은 네 마리였고요. 그래서 일단은 낙찰은 된 것 같습니다. 낙찰가는 마음에 드십니까? 지금 파는 게 최선인 것 같습니다. 뭐 낙찰가 자체를 따지는 거는 조금 무의미한 것 같고. 그래서 일단 판매가 다 됐다는 거에 일단은 저희도 뭐 목장이 계속 있으면은 관리비 부담이 계속 되는 거니까 그런 부분에서 이제 빨리 이제 경마장 보낼 수 있어서 다행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코로나19가 동물 거래 시장에도 영향을 미치는 상황. 생산농가의 어려움이 더욱 커지기 전에 코로나19가 종식되어 경주마들이 힘차게 질주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죠. 이제 경마가 시작이 돼야 뭐든 이제 지금 다 활성화가 되는 상황이니까 생산자들도 지금 다 힘든 입장이고 이번 경매도 보시면 아시겠지만 판매 자체가 많이 안 되는 상황이고 마필 가격도 이제 낮게 형성이 되는 상황이니까 그래서 빨리 이제 경마가 재개가 돼서 좀 좋아졌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게 좀 빨리 활성화가 돼서 이 농어촌의 말 생산자들도 좋고 또 마주나 서울 경마 또 와서도 뭐 하여튼 코로나로 정지된 것이 빨리 활성화되기를 바랍니다. 네, 경주마 경매 아마 처음 보신 분들도 계실 것 같은데 맞습니다. 사실 경주마 경매가 지난 3월에 원래는 열렸어야 네. 되는데 코로나19 여파 때문에 지금 5월 첫 이제 경주마 경매가 이루어진 거거든요. 화면 보신 분들 다 아시겠지만 뭐 생산 농가들도 그렇고 관계자분들 또 구매자들 이렇게 진행할 수 있다는 것만으로도 굉장히 좀 의미 있는 소식은 아닐까라는 생각도 듭니다. 네, 자 계속해서 다음 코너로 가보도록 하죠. 어렵게 느껴지는 예술을 또 아주 쉽게 풀어보는 코너 외람된 문화생활 준비하겠습니다. 바람 부는 날 바다로 나가 일렁이는 바다를 보라. 제주 사람이 아니고 혼자서 갑자기 싫어. 안녕하세요. 좋죠. 너무 좋아요. 예. 아니 이 시가 마치 예. 남겨오셨던 그 작품들을 표현하는 어떤 시가 아닐까 예. 싶었는데요. 와. 그분의 시를 딱 읽는 순간에 무슨 생각이 문득 들었느냐 하면 아차 제주 바다. 그래 제주 바다는 제주 사람들에게 독특한 어떤 무슨 이미지를 전달하는 그런 것이 있구나 해서 제주 바다의 미학이라고 해서 이런 전시를 하게 됐습니다.
와, 관장님. 이 작품은 그림 아니에요? 이거 그림도 아니에요, 이거? 이 사진을 통해서 그 거친 파도가 몰아치는 속에서 제주 바다를 개척한 제주 사람들의 의지를 엿볼 수 있는 사진이다. 커다란 바위를 읽으면서. 아. 관장님 작품들을 보면서 느낀 거는 그림만큼이나 아주 오랜 시간 그리듯이 오랜 시간이 드는 거구나. 사진 또한 또 이런 것들을 많이 느끼고. 사진도 마찬가지입니다. 그것을 그 사진 속에 자기의 정신, 자기의 정신 세계를 그 속에 어떻게 집어넣을까? 또 하나가 그것에서 자기가 어떻게 받아들여서 표현을 할까? 굉장히 어렵겠죠. 그럼 오늘 그러면 이 작품들 보면서 제가 느낀 어떤 투영된 그 감정으로 저도 어떤 몸으로 오늘 좀 살짝 표현해 드릴까요? 저 고맙습니다. 이런 강인한 어떤 여성상. 강인한 여성. 아 이거. 아 이거 죄송해요. 아이고 여러분들 아닌 것 같아요. 제 머리 산발인가요? 그렇게 놓으니까 딱 어울리네. 정말 부끄럽네요. 작가님 너무 좋아하시더라고요. 어머니 형상 그 바위 있죠? 예, 예. 근데 기가 막히다. 이거 어느 바다에서 찍은 거예요? 여기 저 신천에 가면요. 신천목장 아래 거기 바다에 있는데 저도 아침 새벽에 해가 뜨기 전에 그 바다에 갔어요. 거기 가서 이렇게 앉아서 해도 때까지 기다리는데 여명이 약간 비치는데 느낌이 이상하더라고요. 그래서 가만히 쳐다보고 있는데 마치 어머니가 바다에 나간 그 업으로 나간 이제 남편을 기다리는 모습이 그런 것이 있는데 근데 마침 이거를 찍으면서 그 우리 선배님의 시가 문득 생각나더라고요. 이 사진에는 이 시가 어울려. 그래서 이제 그때 바로 우리 문충선 선배의 시와 저의 사진을 해가지고 시사전을 해보자 했었던 게 제주바다 미학의 그 시작이 된 거예요. 이 사진을 보면서 촥 이렇게 나레이션이 깔리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그렇죠, 그렇죠. 아, 근데 사실 제가 신앙송 대회를 입선만 했어요. 결과 한 문단만 다 하긴 해서 결과를. 제가 이 신앙송을 참 못하는데 이거를 남 없을 때 입속으로는 구구절절 외우더라고요. 누이야 원래 쌍터였다. 바다가 빛을 켜는 줄로 알고 있었지. 아니다. 처음 어둠이 바다를 열었다. 빛이 바다를 열었지. 싸움이었다. 어둠이 자그만 빛들을 몰아내면 저 하늘 끝까지 힘찬 빛들이 휘몰아 어둠을 밀어나는 괴로워 울었다. 바다는 괴로움을 삭히면서 끝남이 없는 싸움을 울부짖어 왔다. 울부짖고 괴로움을 삭히면서 끊임없는 그 사회 애환을 느끼는 한 여인. 그리고 그 어떤 제주의 전체 그 여인을 상징하기도 한 이 바위와 이 바다. 전시의 테마에 맞게 제가 시청자들에게 힌트를 좀 드려야 되잖아요. 아. 제가 힌트를 담은 노래를 좀 살짝 해도 될까요? 아, 듣고 싶습니다. 하투투투투 나에게만 사랑을 주세요. 오늘 전시의 테마가 바로 이 노래 힌트처럼 같이 해주세요. 하투? 하트입니다. 하투하투. 하투. 네. 하트 전시라고 해서 찾아왔습니다. 네. 전 사실 딱 이렇게 딱 들어왔을 때 굉장히 놀랐어요. 왜냐면 단 하나의 작품이 임팩트 있게 걸려 있었어요. 280여 개의 각자의 작업들이 모여서 하트 모양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게. 이거 어릴 때는 별이 그냥 막연하게 하늘에 떠 있어서 우리가 뭐 하늘에 별도 따다 좀 이런 맹세를 가끔 하잖아요. 근데 그 현실로 이루어지지 않으니까 그러면 내가 만들지 뭐 내가 가지고 다니는 하면서 하면 이거를 이제 저 부적처럼 해서 어디 한동안 이렇게 하나씩 가지고 다닙니다. 하늘에 있는 별도 따주겠다. 다 해줄게. 이렇게 해주신다고 하지만 실상은 이루어지지 못한 경우가 많은 것처럼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을 만드셨다고 하셨는데 이 별 작품을 만들 때 당시에 가장 큰 소망이 어떤 게 있었나요? 다 같이 정말 행복하게 다 같이 잘 살 수 있는 그러니까 이웃도 요새는 이웃 얼굴조차도 모르는 상황에 무슨 일이 일어나도
정말 가볼 수도 없는 이런 사태가 많이 발생하는데 그럴 때 우리가 그냥 다 같이 기원하는 마음을 담아 모두 다 같이 잘 살고 서로 잘 웃고 보듬어 주고 하는 이런 기원들을 담아서 항상 이렇게 손에 이렇게 잡고 다닙니다. 아, 저 지금 이렇게 해서 마음에 기도해 볼래요. 기도했어요. 저는 유채꽃으로 이렇게 예쁜 형상의 하나하나. 요거네요? 네. 그러니까 형상이 다양해요. 네. 사람 형상도 있고, 네. 아까 보니까 뭐 자물쇠 모양도 있고. 네, 우리 일상에 볼 수 있는 흔한 형상에 이제 사랑의 메시지를 담아서. 사랑의 메시지? 네, 담아서 작업을 했습니다. 요거 하나 만드는데도 유채꽃 사실 장난이 된 거거든요. 한 달 정도 새벽에 일어나서 달려가서 유채꽃밭을 헤매면서 한 달 내내 매일 새벽에 이렇게 엉금엉금 기어서 가자. 네, 그렇죠. 가지고 새벽에 유채꽃을 쭉 해가지고 네. 코로나로 힘든 모든 분들에게 이렇게 사랑과 기쁨과 모든 희망을 전했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네, 네. 오늘도 아주 빵빵 터지네요. 네, 정말 몸을 던져서 문화를 표현해 주시는 우리 이은정 리포터 오늘도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너무 빠져들어가는 것 같아요. 이은정 씨 때문에 본다. 이은정 씨의 그 팬들이 굉장히 많으세요. 네. 근데 실제로 홍 관장님도 문화 프로그램이 이렇게 재미있었나요? 라고 하셨고 스나우도님은 이 세상의 예술가는 두 가지로 분류할 수 있다. 이은정을 겪은 자와 겪지 않은 자. 와. 이야, 아주 그러네. 정확하니. 네. 그리고 저는 궁금했던 게 아까 그 별을 이렇게 잡고 기도를 했잖아요. 네네네. 무슨 기도를? 진짜 예리하세요. 진짜 예리하세요. 거기다 진짜. 선생님 얘기를 하거나 뭐 그러진 않았죠? 우리가 대본이 없잖아요. 그렇죠. 이렇게 토크쇼가. 그렇죠. 토크쇼가. 네. 진짜 이 기도를 했어요. 주식 대박 나게 해주세요. 상한가 치게 해주세요. 땡땡 전자. 이렇게. 아, 주식. 그걸 샀군요. 네, 그리고 지금 미국 주식 대박나게 네, 이렇게 여러 가지 비행기 부류 이렇게 여러 가지 네. 저 혼자만이 아니라 모두 다 이제 좀 마음도 풍요로워지고 통장도 좀 풍요로워질 수 있도록 기도를 했는데 속 시원하시죠? 네. 시원해요. 그렇죠. 제가 네네. 어떤 말씀 드리려고 하는지 네네네. 아, 나 되게 궁금하더라. 이거 자꾸 뭐 기도를 하니까 그리고 그 아까 그 서재철 선생님 그 작품 앞에서 네. 갑자기 이게 그 머리를 막 휘날리면서 춤을 췄잖아요. 근데 제가 서재철 작가님 사실 너무 제주도에서 유명하신 작가님이잖아요. 그러니까 네. 정말 50여 년이 넘게 평생을 예, 막 예, 예. 진짜 방송에 많이 출연하셨는데 이렇게 매번 작가님 박수치게 만드는 웃긴 애가 없었다고 그러니까 표현을 잘 안 하시는 분인데 진짜 매번 그 한바구음이 처음이었다고 하시더라고요. 뭔가 그런 건 예술하는 분에게 되게 좋은 자극이 될 수 있거든요. 그렇죠. 아마 그 선생님의 그 작품 활동에 네. 우리 윤정 씨가 뭔가 힘을 빡 네. 주고 온 것 같아요. 이렇게 온몸으로 박명록을 써주고 온몸으로 진짜 어떤 감정인지 소통을 해줘서 너무 재밌었다, 기쁘다 이렇게 얘기를 네. 하시더라고요. 난 그 신앙송도 너무 좋았어요. 신앙송이 너무 특이해가지고 독특해서 그 솜사탕님이 지금 댓글을 올려주셨는데 네. 대회 나가서 입선 말고 입신하신 듯. 앞으로도 봅니다. 또 기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소식 고맙습니다. 네, 선생님 다음번에 같이 네. 선생님과 같이 조금... 어떤 선생님 얘기하신 건가요? 사실 여기서 선생님은 단 한 분밖에 안 계시죠. 김성훈 선생님. 네, 그러니까 선생님과 다음번에 이렇게 좀 예술 공연이나 좀 이런 게 있으면 네. 같이 뭐 좀 댄스 배틀이라든지 그러니까 조금 더 얼만큼 느끼고 표현했는지에 대한 어떤 배틀을 네네. 조금 파이팅하게 할 수 있었습니다. 나도 어디 가서 작품 앞에서 춤을 춰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둘이 같이. 왜? 누가 더 잘하는지. 아, 그 나는 싫은데. 나 싫어요. 우리 할 수 있어요. 아, 싫어. 내가 뭐 나 그런 할 수 있대잖아요. 할 수 있는데 난 우리 난, 네. 우리 꼰대 테스트 거기서 1위 우리 할 수 있어요. 아니, 나는 근데 나는 꼰대 테스트 그게 아니라 나는 난 솔직히 이 나이 돼서 난 그렇게 하고 싶지 않아요, 이제. 어머, 남의 그림 앞에서 막 춤추고 막 그러고 싶지 않아요, 네. 진짜. 자, 다음 주 소식도 기대해 보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아, 즐거웠어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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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저희도 다음 주에 더욱더 알찬 내용으로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네. 함께 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Did you know that you could